소문난 맛집처럼 정체된 계산대가 한순간에 뻥 뚫려버렸다. 뭐가 잘못됐나요? 이게 어떻게 잘못됐어요? 아, 이게 연결이 끊어져 가지고. 인터넷 연결이요? 예. 인터넷이 끊어져 가서요? 아, 네. 이렇게 금방 해결되다니 호들갑 떨며 달려온 것이 무색할 지경. 또 이럴 경우를 대비해 차근차근 알려준다.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것만 하게 되면 돼요? 네, 이것만 금액만 맞춰서 들어가고 있습니다. 네. 주말에도 마음 놓고 쉴 수가 없다. 다시 평온해진 오후. 사실 오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. 성민 씨 어머니도 집에 왔다. 선생님은 우리 사돈 참여하고 우리 아들하고 3월이 생일이에요. 그래서 같이 그냥 조촐하게 케이크나 자르고 밥이나 저녁이나 해먹는다고. 그래서 왔어요. 바쁜 아들 며느리가 뭘 얼마나 할까 싶어 바리바리 음식도 챙겨왔다. 호주에서는 해먹기 힘든 잡채라서 우리 작은 아들이 좋아해요. 이게 짭짤해서 고기에 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아이고 오셨어요. 아유, 어머니, 안녕하세요. 덕분에 마음 편히 집에 온 금영 씨. 내가 일 때문에 늦었어요. 직원 상담하느라고. 이거 누가 찾았어? 아들. 아들이 찾았어요. 우리 아주머님. 아유. 생일 축하한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. 성민 씨의 형 성훈 씨와 언니 금화 씨의 합동 생일 파티. 손님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한다. 생일 초대 받아서 왔습니다. 우리 선생님 미인들이 오신. 어머 나 너무 좋다. 해준씨. 어, 와줘서 고마워.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한 달에 한 번은 파티. 여기 살며 터득한 나름의 유흥이랄까. 사돈이 나란히 앉아 축하받는 건 보기 드문 풍경. 감사합니다.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이건 생일 처음이야 진짜.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. 아유. 어 고마워. 내가 좋아하는 거 너도 좋아해줬어. 어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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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일하니까. 정답이에요. 영어 대신 한국어를 마음껏 쏟아내는 자리. 저기 장현정의 초.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때문에 모두 가서 잡는 한 명 한 명이 금영 씨에겐 재산이다. 타이브 갈 때는 여섯 식구가 타이브를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수십 명의 이렇게 가족들이 생겼어요. 그래서 할 때마다 뿌듯해요. 네. 덕분에 인생이 풍요로워진다. 집안을 꽉 채웠던 웃음소리가 빠져나가고 언니야 갈게. 갈게요. 각자의 보금자리로 돌아갈 시간. 하지만 집주인은 아직 할 일이 남았다. 이 넓은 집을 청소하는데 꼭 붙어서 이럴 건 뭔가. 근데 왜 따라다녀, 선생님? 어? 왜 따라다녀? 왜 따라다니냐고? 어. 같이 하려고. 왜 같이 해야 돼? 뒤로 따라다니지 마. 같이 하면 한 곳을 먼저 이렇게 살 수 있잖아. 아니, 딴 데 가서 해주는 게 좋아서 그런 거야. 놀아. 놀아. 운명적으로 하려. 전쟁은 언제나 방심한 틈에 일어나는 법. 자, 여기는 이제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 사람으로 말하면
붙이고 자, 우리 가 선수로 말하면 우리 물감자 선수 정말 가격한 여자입니다. 과격한 선제 공격에 맥없이 무너지나 했더니 또 나름 반격을 시도한다. 머리는 먹는데. 기정이야? 기정이야? 정전이야? 정전. 모처럼의 의견 통일.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다.